경선왕릉에서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으로 걸어도 좋을 거리 같다. 연천 고랑포구는 1930년까지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포구이지만 분단 이후 분단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줄면서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는 한적한 시골이 되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넓은 마당 중간에는 말 한 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미 해병대 1사단에서 간약 수송병으로 훈련을 받았고 기동성이 뛰어난 맥클리스는 산악지형에 통신선을 설치하는 임무에서 일반 병사 12명의 몫을 해냈다고 한다. 전쟁 막바지인 1953년 미군과 중공군의 마지막 전투에서 맥클리스는 하루 동안 51개의 전장을 다니며 포탄을 실어 날랐고 베가스고지 전투에서 알려진 5일간의 전투에서는 약 4톤의 간약을 386회나 실어 날랐다. 맥클리스는 1954년 전쟁이 끝난 후 1959년에는 미 해병대 최초로 하사로 정식 진급했다. 고랑포구는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임진강을 통해 물자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던 나라다. 고랑포구는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도시였다. 고랑포구는 예로부터 임진강에 형성된 주상전리를 비경으로 하는 명승지였다. 개경을 중심으로 송도팔경이 있는데 그중 제7경 장당석벽은 현재 임진강을 따라 별다른 현무암 주상절리 절경으로 옛 선인들이 개경으로부터 유람을 즐기던 곳이었다. 고랑포구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 평양, 대성, 서울을 잇는 한반도 경행의 요로였다. 지금은 철책에 둘러싸여 고랑포구를 직접 내려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에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개관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개성과 한성의 물자 교류를 위해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자리잡을 정도로 번창한 포구였으나 6.25 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쇠락한 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은 고랑포구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재현한 곳으로 시대에 맞게 AR과 VR을 이용하여 역사 및 안보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꾸며졌다. 삶의 전라구역에는 고랑포구 나루터와 저작거리를 재현하여 조선시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번성했던 고랑포구 모습을 보며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다.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옛 모습을 설명해 주기 좋게 꾸며져 있다. 1930년대에 종로에나 있는 줄 알았던 화신백화점에 분점이 이 시골에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곳이 번성했던 곳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찰나구역이다. 보랑포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양한 매체들로 아이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잘 전시되어 있다. 보랑포구의 역사적 기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2층에는 오감의 찰나라는 공간도 되어 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고루고루 팡팡 놀이터라고 한다. 강을 건너선 가고 성내 요소 이동하기 등 놀이시설들을 안전하게 전부 밑으로 한 점이 특이하다.